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과거 SNS에 올린 글들이 현재의 자신을 비판하는 글처럼 보이는 상황을 빗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SNS 글이 오늘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꺼낸 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세 번째 재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꺼낸 증거들에는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SNS 글들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따질 땐 조 전 장관이 2015년 5월 홍준표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비판한 SNS 글을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웠습니다. 경선 자금 1억 2천만 원을 아내 비자금으로 둘러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꼬집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글을 두고 조 전 장관이 평소 재산 신고와 관련해 엄격한 인식을 갖고 있어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을 할 수밖에 없던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 보도에 대응해 운영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밝히는 대목에선 피의자 박근혜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조 전 장관의 과거 SNS 글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피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지적할 땐 범죄 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거인멸을 하려 했는가를 보면 된다고 언급한 조 전 장관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SNS는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검사님이 지금 제시한 증거나 일방적인 주장들이 좀 왜곡이 있다는 입장인데 정 교수 측은 오는 12일 네 번째 재판에서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